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넘버 원이 되길 바라는 코리아 퍼스트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DRAM 경쟁은 이제부터 SK 하이닉스 EUV를 이용한 10나노 4세대 1A DRAM 양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RAM 경쟁이 점입 가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이크론, 삼성, SK. 이 3사가 거의 70% 이상을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3사인데, 이제 이 3사의 경쟁이 피를 튀길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EUV를 이용한 10나노 4세대 1A드램의 양산을 시작을 했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EUV 공정을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10나노 4세대인 1알파드램의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릴 것은 삼성전자가 언제쯤 4세대 1A드램을 발표할 것이냐, 그리고 양산을 언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EUV를 사용한 양산을 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SK는 삼성의 기술을 능가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EUV 공정을 활용한 10나노급 4세대 1A드램의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4세대 D램의 양산, 말하자면 1알파 D램의 양산을 공식화했지만, 이것은 EUV 공정을 활용한 양산은 아니었고, 지금 EUV를 활용한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달라요. 이 부분도 제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연내 EUV를 활용한 D램의 양산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4세대 D램 시장의 기술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 좋은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 사항으로 보도록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금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10나노급 D램 공정별 양산 시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 SK 하이닉스 10나노 4세대 D램의 특징이라고 해서 SK 하이닉스 D램 최초 EUV 공정 기술 적용, 그리고 웨이퍼 한 장당 생산 가능 D램 수량이 25% 증가, 기존 제품 대비 소비 전력 약20% 감소, 이 내용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EUV를 이용한 4세대 D램을 양산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LPDDR4를 이번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DDR4를 넘어서 DDR5까지 이 양산할 계획인데, 이건 내년쯤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12일 날 SK 하이닉스는 10나노급 4세대 미세 공정으로 모바일용 8기가비트 LPDDR4 D램의 양산을 6월 초에 시작을 했다고, 이미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PDDR4는 로우 파워를 언급한 것 같이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저전력 D램입니다. 이 신제품은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될 예정이죠. SK 하이닉스는 내년 초 양산될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 제품에도 1A 공정 노드, 즉 EUV 기술을 활용해 양산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4세대 D램인 1A D램의 양산의 의의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EUV 공정의 성공적 도입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는 것은 SK가 EUV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EUV는 Extra Ultraviolet의 약자로 극자외선을 지금 의미합니다. EUV 공정은 극자외선을 활용을 해서 빛을 투과하는 노광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기존 기술인 ARFI, 액침 보라로건 대비 해상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낮은 해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세 회로를 두번 이상 겹쳐 그리는 더블 패터닝이나 쿼트러블 패터닝 등의 기법을 사용을 했죠. 트리플 컷 패터닝, 쿼트러블 패터닝, 이러한 기법을, 말하자면 미세 회로의 그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두번 작업을 해요. 세번 작업을 하고 네번 작업을 하는 이러한 기법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법이 활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널 자체가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EUV 공정을 사용하면 이런 과정,
더블 패턴이나 트리플 패턴이나 쿼트러블 패턴을 거치지 않고 한 번이나 두 번에 회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장점이죠. 다만 장비 등 인프라 도입 첫 도입 가격이 너무 비싸고 첫 적용인 만큼 수율의 불안 요소는 지울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업계 관계자도 네덜란드 ASML이 공급하는 EUV 장비는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에 달하는 고가인데다가 양산에 활용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D램 업계는 이 때문에 1개에서 4개 정도의 일부의 중요한 레이어 층에만 EUV를 쓴뒤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하는 것은 자, 1개에서 4개 정도의 일부 중요한 부위에만 EUV 공정을 사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그 부분 쪼개서 전 공정을 EUV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는 브라아르곤 그리고 액침 브라아르곤을 쓰고 일부는 EUV 공정을 사용해서 이것을 접합시켜서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이미 2세대 1Y 제품 생산 과정에서 EUV를 일부 도입해서 안정성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EUV를 일부 공정에 도입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테스트용이었어요. 양산까지는 안 갔는데 이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괜찮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양산에 돌입을 한 거에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부터 2025년 말까지 EUV 장비 확보로만 4조 7,549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산에는 올해 신규로 도입한 EUV 장비를 활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연구용 EUV 노광 장비 두 대도 개조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양산에 활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 EUV를 사용해서 양산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생산성 확대입니다. D램 업계에서는 10나노급 D램부터 세대별로 알파벳 기호를 붙여서 부르는데요. 1X와 같은 경우는 1세대, 1Y는 2세대, 1Z는 3세대, 1A는 4세대, 1B는 5세대, 1C는 6세대. 이러한 식으로 세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1A는 4세대 기술이겠죠? SK하이닉스는 1A D램은 이전 세대인 1Z D램보다 같은 규격 제품 대비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D램의 수량이 약25% 정도 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더블 패터닝을 싱글 패터닝으로 만약 바꿨다면 50%가 늘어야 되는데 왜 25%가 늘었을까요? 그것은 일부 부분만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분만 적용하고 싱글 패터닝이 아닌 더블 패터닝이나 트리플 패터닝, 쿼터블 패터닝 이것을 부분적으로 좀 줄여서 25%의 웨이퍼를 줄여서 경제성을 지금 높여버린 거죠.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LPDDR4 모바일 디램의 최고 속도 4266 메가비피에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면서도 기존 제품 대비 소비 전력까지 20% 줄였어요. 지금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품의 수율의 안정성, 그리고 지금 기존 제품 대비 전력 소비율 감소. 이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그 진짜가 누구냐? 삼성이죠. 이제 모든 눈이 이 후에 나올 삼성 제품에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세대 격인 1Z D램부터 EUV 공정을 테스트가 아닌 실제 적용을 통해서 양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되는 1A D램과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EUV 공정을 적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한 세대가 더 빠른 EUV 공정을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4세대인 1A에서는 적용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Z D램에 적용했던 그 적용 수준보다 더 높은 적용 수준을 사용을 해서 1A D램을 만들기 때문이죠. 더 많은 EUV 공정의 적용으로 SK 하이닉스 제품보다 더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램 기술 격전장이 된 10나노 4세대 1A D램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나왔고, SK 하이닉스 나왔고,
삼성전자가 나오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EUV 노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EUV 노광장비를 사용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작인 1ZDRAM부터 EUV 노광장비를 사용했고, 부분적으로 사용했어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했고, 이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늘린 D램이 나오고 시작을 하면서 이 기술력의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올해 초 최초로 4세대 D램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성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그 가장 큰 이유, SK와 삼성은 EUV 공정을 적용을 하는데, 마이크론은 EUV 공정 활용 없이 4세대 1알파 D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인 6월이 되어서야만이 네덜란드 ASML에 EUV 장비를 주문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입고까지 시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술력 수준 차이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DRAM 시장에서는 삼성을 필두로 SK와 이제는 마이크론까지 EUV 장비를 이용한 DRAM의 개발에 나서게 됨으로써 DRAM 시장 기술 경쟁이 갈수록 피터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41.2%, SK하이닉스 28.8%, 그리고 마이크론이 24.3% 순으로 1, 2,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를 부단하게 따라가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이번에 EUV 공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차이가 더확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지금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아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로 얼마나 더 효율적인 전력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EUV 공정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죠. SK는 올해부터 EUV 공정 적용을 확대를 하면서 원가 경쟁력과 수율 개선에 집중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초기에 적용했었던 최소한의 적용 부분에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공정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적용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이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 삼성전자를 따라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3세대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4세대가 나오면 SK하이닉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 격차가 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이번 SK하이닉스가 EUV 공정을 도입한 1A DRAM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의 발표 결국 한국 반도체 기술력의 그 금자탑을 보여주는 그것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퍼스트의 김포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